영웅은 난세에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타주가 딱 그런 타주. 내가 극복, 그러니까 숙제가 많은 망일수록 강해지는 학생이에요. 적토마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이 그 인연을 만나가지고 기인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채찍을, 그러니까 이 뭐라 해야 되지, 말을 탈때 잡아주는 안짱을 올리면은 이 사람은 진짜 큰 명마가 될 것이고.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도 네. 블라인드 사주 블라인드 사주. 영상입니다. 오늘도 연예인분의 사주를 네. 들고 왔습니다. 아, 연예인분 사주? 네. 일단 나 하기 전에 할말 있어요. 저한테요? 아니, 이게 우리 구독자, 네.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지금 실적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블라인드 사주 풀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어떻게 생년월일만 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알 수가 있냐 하는 건데, 저는 정확하게 말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생년월일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를 알수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타주가 똑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도 어떠한 그래도 최대한 근접한 공수를 뽑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PD분께서 그 사주를 가져왔고, 그 PD분은 그 사주가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에서 이 PD의 그 기운을 통해가지고, PD님의 기운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최대한 근접하게 공수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뭐, 요런 이제 사주나 신점의 차이나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네, 그래서 생년월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자, 29살 남자분이다. 잘 나가는 연예인이다. 잘 나가는 연예인이다. 잘 나가는 연예인이다. 잘 나가는 연예인?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 하기에는 깃발이 좀 너무 이상한데. 자, 일단 공수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일단은 이 사주는 부모덕이, 일단은 내 사주에 부모덕이 있는 사주예요. 부모덕이 있는 사주고, 몸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몸을 잘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더라도 그 뭐지? 생활의 달인? 그 뭐지? 이병만? 김병만. 김병만. 죄송합니다. 제가 TV를 잘안 봐서. 김병만 씨처럼 뭔가 이렇게 몸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주가 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 연예인 활동을 하고 계시면은 뭐 따로 뭐 사회인 야구? 뭐 그런 거? 따로 이제 그 정도 취미는 무조건 가지시겠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면은 이제 화경으로 보이는 거는 거친 뭐라 해야 되지? 들판을 달리는 야생마 같은 그 화경이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는 큰 이동수, 역마수 이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내 본향보다는 타향살이를 했을 때더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집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주 보다 보면은, 뭐 당신은 뭐 어렸을 때부터 해외 나가야 된다, 해외 나가야 된다, 물 건너가야 된다 하는 팔자 있잖아요. 이 사주도 그래, 실제 물 건너가지고 뭐 타향살이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사주고, 그리고 이 사주는 내가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큰 물에 놀면 놀수록 내 성장세가 급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 속에서 내가 우두머리 기지를 해야 내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내 이렇게 성장을 잘 부려먹는 사람이고, 뭐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 세계관 자체를 넓게 넓게 환경적인 거를 많이 큰 물에 뛰어놀게 하면 할수록 급격하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계속 내 환경을 큰 물에 놔두면 놔둘수록 큰 물고기가 된다, 큰 말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로 비유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은 야생말이에요. 실적으로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삼국지에 보면 적토마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이 그 인연을 만나가지고 기인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채찍을, 그러니까 이 뭐라 해야 되지, 말을 탈 때 잡아준 안짱을 올리면은 이 사람은 진짜 큰 명마가 될 것이고, 웬만한 사람은 이 말 위에 안짱을 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람은 누가 이끌어 주느냐, 어떠한 기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효율 가치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람 효율 가치가 없어요. 없는 것만 못해요. 근데 제대로 이 사람을 딱 다스릴 사람, 인연을 딱 만난다, 제대로 안짱 올린다, 이 진짜 슈퍼 스포츠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몸을 아까 내가 잘 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김병만 씨도 그 생활의, 아, 그 정글의 법칙을 보면은 굉장히 몸을 잘 쓰면서 머리가 되게 비상하시잖아요. 이분도 그래요. 몸을 잘 쓰지만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연예인이라면은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TV에 되게 자주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지금은 뭐 국내에서만 활동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외 활동을 하면은 해외 활동도 곧잘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듯 타향살이 국내용이 아니라 뭐 해외용 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해외에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계기, 그런 것도 많아지게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사주에 내 명예와 그 뭐지, 배우자 운이 겸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거면 일을 하고 결혼을 할 거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연예인분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서 잘 되는, 더 승승장구하는 연예인분들이 있고, 뭐 최수종이나 하이라 씨처럼 안고 부분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실적으로 그 수가 많이 막히는 분이 있어요. 이 사주도 비슷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명이 나려면은 일만 온전히 해야 되고, 아니면 이걸 아예 그냥 접고 결혼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일 따로 결혼 따로의 시기를 잡으셔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결혼을 아마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더 큰 명이 날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올해 29살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역경에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극복, 그러니까 숙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해지는 학생이에요. 올해 특히나 숙제가 많이 오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9수에 숙제가 이렇게 걸렸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쉽게 무너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 환경 자체가 되게 이렇게 억압이 되는 형국이에요.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근데 그런 말 있죠, 영웅은 난세에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주가 딱 그런 사주예요. 지금 난세기 때문에 영웅이 날 수 있다, 내가 지금 힘든 시국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더 날린다라고 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9수 들어왔고 난세 시기도 들어왔기 때문에 힘든 환경을 내가 개척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형국을 가지는, 아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초년부터 말년까지 운때가 좋아요. 한마디로 아까 제가 부모님 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모님 덕을 떠나서 조상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타고난 이 집안에 큰, 예전에 이제 부처님 주력으로 공덕을 드렸던 어떤 할머니가 보여요. 그분의 공덕으로 해서 이 자손이 더 잘 된다라고 하니까 조상이 돌보는 자손이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이 사주가 네. 어때요? 진짜 연예인 같나요? 연예인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근데 좀 운동을 좋아하는 연예인 그런 느낌이 나요. 이분이 그 손흥민. 아, 손흥민. 네, 축구 선수예요. 아, 그래요? 그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거 4골 넣은 영상을 보기는 봤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네. 이제 소속되어 있는 팀이 토트넘? 네, 토트넘. 네 맞나요? 그 토트넘에 네. 계속 이렇게 있을지 아니면 이적을 하게 될지. 아, 이적을 하게 될지. 네. 일단은 저희 동자님들은 이동수가 생겨요. 내년에 그 주변 사람들 간에 불화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도 뭐 토트넘이란 팀에 이적한 건 알고 있는데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구설수가 돌아서 내가 움직이는 형국이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 여름쯤 되면 이적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요즘 좋은 성적을 네. 계속 이루어내시고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앞으로 계속 좋은 성적을 낼지. 아까 이제 그 제가 공수 드렸던 거에서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난세 속에서 영웅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 성적은 잘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주변 형국은 어렵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가 이 팀을 뭔가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 히어로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역할을 한다는 자체가 팀이 어려워진다는 거니까 팀 성적은 좋지 않지만 개인적인 커리어는 하이 커리어를 찍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굉장히 그런 내가 그 기운을 펼치기에는 좋은 운이에요.